서 변호사님, 네. 다음은 송영길 돈봉투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되어가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은 지금 탈당을 했습니다만은 송영길의 가장 핵심 측근들이고 송영길과 또 이재명은 뗄래 뗄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30일 날 지금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가결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한 10여 명 가까이요. 변호사들은 이제 좀 방송하는 패널 변호사도 있고, 또 주위에 있잖아요. 한번 여쭤봤죠. 이게 두 명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의 3분의 1씩이에요. 거의 아마 3분의 1씩인데, 처음에는 이제 둘다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는 이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 3분의 4명이 그러더라고. 10명 정도 중에. 그럼 이게 왜 발부됩니까? 물어봤더니, 야, 지금 이게 총선이 앞두고 있다. 총선. 만약에 이걸 부결시켜 가지고 국민의 민심이 분노가 폭발하면 우리 총선 다 망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부결시켰다가 이 방탄정당 이렇게 완전히 뒤집었으면 총선이 망치니까 일단 이게 구속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한 3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의 1은 이번에 이게 둘다 부결될 거다. 구속 안 된다. 그럼 이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두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돈안 받은 자 돌로 쳐라. 돈안 받. 옛날에 우리 성경에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죄 이거 없는 어떻게 자. 합니까? 이걸 이게 법대로 하면 돌로 쳐죽이 돼. 간음한 여자는. 그럼 이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법대로 죽이라 하면 예수님이 율법은 지켰지만 사랑이 없잖아. 근데 여자를 용서해 주라 하면 사랑은 있어. 근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야, 너 예수 율법을 어긴데 너 이게 처벌돼야 돼. 이게 예수님을 딜레마로 만들기 위해서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법대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이게 그냥 풀어 줄까요? 이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진퇴양난에 뭘 했습니까? 그냥 죄 없는 자 돌을 쳐라 했더니 썩 사라져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죄 그렇죠. 없는 자 돌로 쳐라. 이게 유명한 일입니다. 지금 이게 윤관석이하고 이성만이가 이렇게 운동한대. 저 국회에서 들었어요. 야, 너 이게 전당대회 때돈안 받은 자 내한테 찬성표 던지 마라. 돈안 받은 사람 있으면 던지 마라. 왜그 20명만 받았겠냐고. 그렇겠죠. 송영길이가 이미 자금 많이 놨고 다또 그럼 알죠. 홍영표 쪽은 안 했냐 말이야. 송영길이가 돈 뿌린 것도 윤관석이랑은 다 협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누구한테 주었으니까 주지 말라든가. 그러니까 돈안 받은 자 있으면 이게 찬성표 한번 던지 말라니까 아무도 못 던지는 거야. 이러니까 이게 부결된다는 거 하나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이게 이재명이가 곧 아마 좀 이따 하겠지만 지금 이게 중앙일보 났잖아. 6월 달에 이재명 소환. 이재명 영장이 또 오잖아. 이재명 영장 오는데 아니 다 그냥 영장을 발부시키냐고 치마 기각 두번 한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도 곧 아마 표결할 텐데 이성만까지 구속시켜놓고 나는 살리달라? 이게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둘다 그냥 부결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3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윤관석이는 6천만이니까 윤관석이는 구속되고 이성만이는 1,100만이니까 이성만이는 이게 부결되고 한 명은 발부되고 한 명은 부결된다. 이렇게 팽팽한 견해가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워낙에 민주당이 뻔뻔하고 총선은 좀 멀잖아요. 일단 이게 살려놓고 보자. 왜? 둘이가 구속됐다가 불면 골치 아프거든. 다 우리 다 받은데. 따라서 이게 일단은 부결 쪽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분노는 넘쳐날 거다. 이래 봅니다. 그러나 한 30여 명 정도만 이탈하면은 충분히 가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윤관석은 확실할 것 같고 이성만이는 거기에 이제 꼽사리 끼어서 천만 원 할수 없이 이정근이가 졸라대니까 갖다 준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좀 차별화해서 윤관석 가결, 이성만 부결 뭐 이렇게 할지도 모르죠. 근데 이것도 전에 어제 하영재 의원 국민의힘 가결시켰는데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당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만은 꼭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준다고 해가지고 구속되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물론요.
근데 저는 방송마다요, 민주당에서 방송 보면 엄청 제가 얄미울 겁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요즘에 제가 방송을 하루에 한 3개 나갑니다. 그렇죠. 오늘도 뭐또 라디오 워낙 많이 나갑니다. 나니까.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거는 돈 뿌리는 거 3원칙이 있다. 3원칙이 있다. 돈 뿌릴 때 금권선거, 검찰에서. 첫째는 그 선거 종류를 불문하고 구속이 원칙이다. 이 말은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당내 선거든 협회장 선거든 선거 종류를 불문하고 돈 뿌리면 영장이다. 이 원칙.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 금액 대소 여하, 금액의 과다 여하를 불문하고 영장이다. 이 말은 10만 원 받으나 20만 원 받으나 300만 원 받으나 영장이다. 이게 이 원칙이다. 그다음에 마지막 3원칙은 지고와를 불문하고 이게 영장이다. 돈준 놈이나 심부름한 놈이나 받은 놈이나 따라서 이게 강내구나 윤관석이나 이성만이나 그다음에 송영길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받은 국회의원들 20명 가까이도 저는 이게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방송에서 제가 떠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받았다는 20명을 다 영장에 치겠습니까만 그렇지만 이게 여론은 이렇게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패널 입장에서는 원칙에 따르게 저는 구속해라 이렇게 계속 촉구해야만 그러니까 검찰도 자신 있게 윤관석 이성만까지 영장 청구하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이게 송태남은 뭐100% 청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받은 놈들도 원래는 저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300만씩 받은 게 작은 겁니까? 그럼 이게 다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저는 원칙에 맞다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 뭐돈 받은 의원들 거의 지금 특정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준 장소도 그 당시가 송영길이가 외통위원장실이니까 그 소회의실로 불러가지고 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못준 사람들은 의원회관에 찾아가갖고 의원회관에 방 돌면서 돈을 뿌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한테 의원들의 그런 본청, 출입 기록, 뭐 동선이랄까? 이런 확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끝나면은 이제 돈봉투 수수 의원부터 소환합니까? 아니면 송영길부터 하나요? 저는 이제 원래부터 4단계 수사론 주장하면 송영길 하고 바로 이제 그돈 받은 현역들까지 다 해라. 이런 주장인데 뭐 거의 비슷하게 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겠네요. 싶고요. 지금 이제 강내구의 공소장이 공개됐거든요. 강내구 보면 이게 그 20개 돈봉투가 배달 사고 없이 전원 배달됐다. 20개 이거 300만 원 든거 있잖아요. 20개가 이게 배달 사고 날 수가 없죠, 뭐. 그렇지, 그 어떻게 나, 윤관석이 그 그걸 어떻게 납니까? 배달 이게 사고 결국 날. 전체가 배달됐다. 근데 문제는 그걸 뭐 이게 또그두개 달라나 세개 달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뻔히 아는데 누가 얼마 가져간지 너 이게 막 300만 원 한 바닥 또 하나 더 달라면 어떡하냐?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 거의 20개가 배달 사고 안 나고 배달되고 20명이라고 거의 봐야 해요. 그래 보는 게 맞고 다만 이 검찰에서요 강내구가 부른 게 6명 지가 들은 게 있으니까 강내구가 부른 게 있고 그다음에 녹취록에 나온 사람이 있고 한 10몇 명은 지금 특정이 됐는데 아마 이제 검찰에서는 그 보니까 상당수가 특정됐다 이런 데 있거든요. 상당수 따라서 이제 저는 뭐 구속하면 좋지만 불구속 기소만 해도 집행유예만 받아도 이게 배지 달아나잖아요. 어차피 이것도 이게 공천에서도 그럼 어렵죠. 어렵잖아요. 이것만 돼도 이게 친명들이 많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본격 현역들 소환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민주당은 완전히 뭐 쑥대밭이 돼버린다. 쑥대밭이 이러고. 지금 지역 본부장하고 상황실장들한테도 50만 원, 거기는 50만 원 봉투인데 그게 68개, 58개가 나갔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줄 소환, 줄 체포영장, 거기다가 이제 줄 탈당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뭐, 근데 또 위장 돈 탈당, 받았다고 뭐, 하면 또 나가라고 해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위장 탈당한 사람들 구제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그 위성 뭐 비례정당. 그러니까 위성 비례정당 있잖아. 손혜원이가 뭐 위성 민주당을 만든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비례민주당. 조국이도 이제 그 정치할 것처럼 대구에서 정치할 것처럼 조국이 이제 워딩을 보면 자기가 이게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는 재판 때문에 바쁘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을 생각해 볼때 말은 자기는 대법원까지 재판이 내년 초에 끝난다고 봐요. 항소심 시작됐잖아. 그러면 이게 그한 4개월 잡고 항소심이 이제 그한 8, 9월에 끝난다.
그다음에 대법원도 4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내년 초에 대법원까지 끝난다. 그러면 이게 내가 무죄를 받거나 만약에 벌금형 밑으로 받으면 출마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그 무죄나 벌금형이 나오면 내가 출마하고. 근데 그게 안 되고 내가 못 나가게 뭐 실형이나 집행유예 나오면 딸이 대신 출마하고 조민이가 조민이가. 아마 이제 출마를 하는데 자기도 이게 그 의사를 비추고 그 조국의 워딩 기사를 잘 보세요. 내년 초 되면 재판이 대법원이 다 끝난다. 아, 이런 그렇게 되어 게 있나요? 돼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재판이 이제 1심에서는 오래 걸렸잖아요. 2심하고 3심 오래 안 걸립니다. 따라서 이제 그 곧 아마 확정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뭐 관악에 나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대법원까지 잘 됐을 텐데 아마 제가 보기 그 1심에서 실형 2년 나왔잖아요. 저는 이게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거든요. 형량이 늘어난다고 주장해야지 현상 유지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도소 가면 이게 머리 그래 못 기릅니다. 이제 조국이 뭐 머리 확 하면 이게 막 머리 휘날리게 짓다내는 게좀 멋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교도소 가면 머리 다 짧게 깔 거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따라서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저는 수의를 입은 조국의 모습 곧몇달 안에 볼수 있지 않을까. 항소심에서는 이게 법정 구속 시일 겁니다. 대법원까지는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2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1심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만약 무죄라든가 벌금형으로 나오면은 조국이 출마할 수 있는 곳은 뭐 부산하고 관악구 서울대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관악은 뭐 나가면은 거기는 민주당 텃밭이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지요. 근데 근데 이거 부산은 아니 꼭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제가 관악에서 제가 20년 넘게 살았거든요. 어 제가 서울대 법대 도서관에서 뭐 9년 있었어요. 예 학사, 석사, 박사 과정. 그다음에 그 신림동에서 제가 고시생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20년 살고 지금도 집이 있어요. 미림역 앞에 예예 재건축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지금은 호남이 많이 떠났습니다. 재개발돼서 지금은 충청 인구 1위예요. 근데 거기 이제 오신환이가 국회를 했는데 몇번 관악 두 분이나 을입니다. 오신환이가 근데 광진으로 가세요. 예그 오세훈 시장이 지역구를 물려받아가 광진 가가지고 국민의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로 조국이가 관악 을에 놓으면 아, 우리 내가 서 이게 변호사님이 내가 한번 나가세요. 뺏지 않다는 게내 목표지만 예, 가서 조국이가 한번 놓으면 붙어요. 조국이가 안 붙어보겠다. 예. 저도 이게 20년 살고 관악 서울대 9년 있었고 예. 집도 그러네. 있으니까 그건 이제 농담이고 조국이가 근데 그 아니야, 한번 해볼 만하죠. 관악에 그 저는 놓겠나 이런 생각에 어차피 교도소 가지 않을까. 교도소에서 조국이 한번 제가 자주 가거든 교도소를 다른 사건 때문에 오히려 관악에서 조국이 만나기보다는 교도소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조국이 못 나오면 대타로 조민희가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조민희는, 선혜원이는 비례대표 1번 해가지고 바람을 일으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아무튼, 조국이가 자기 딸, 뭐, 피해 안 봤다는 얘기. 그게 나와서 이게 무슨 헛소리를 하나 해가지고 내가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함께 묶어서 정리를 조국은 따로 해야 할것 뭐, 같습니다. 조민희가 나오면, 제가 그 조민희하고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안 나가고, 배성희 변호사 보고 나가라니까. 조민희가 나오면 배성희가 그거 거기 딱 킬러라고 맞네요. 딱 맞는 자격이죠. 예, 그러네요. 아무튼 지금 송영길 이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은 남이 뭐 어떻게 해갖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재발에 걸려갖고 자멸하고 있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